예,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영원한 섹시 아가씨, 배려마사 김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제가 코로나 전에 왔다 가고,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온것 같아요. 그죠? 예, 너무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아주 엄청 반갑고, 한편으로는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죠? 예.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저를, 예? 이렇게 많으세요? 와, 어머, 이렇게 많으셔? 아유, 더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네요. 예? 아, 그러셨구나. 어쨌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고요. 지금 그냥 바깥에 날씨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주 운전하고 오면서 빨간 오픈카를 오늘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거 타고 그냥 저 바닷가 있는 쪽으로 빠지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방향을 이리 틀어서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아, 어쩌면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휴일에 바깥으로 나가실 수 있는데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처음 오신 분들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이 한번 가보자고 해서 체면상 한번 오셨어요? 뭐 하는 데인가 하고 오셨어요? 예,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 만나 시작한 지가 지금 한 14년 됩니다. 14년. 14년 전에는 남편과 같이 학원을 한 25년 했고, 그 일을 하면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다단계라는 거를 한 6년을 해봤습니다. 한국에 다단계가 돼요, 안 돼요? 예, 되는 게 아니라 해기만 했다면 너도 피해, 나도 피해. 보는 게다 다단계였어요. 근데 학원을 하면서 많은 책을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평범한 사람들을 부자를 만들어주는 도구다라고 책에는 다 그렇게 돼써 있어요. 맞아요? 예. 책에는 이론상으로 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왜그 일을 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까? 그렇게 좋은 도구를 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를 저는 이제 애터미를 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애터미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영원한 숙제를 남을 거예요. 다단계는 모두가 피해보는 거.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시작을 하며 IMF 때 정말 학원 잘 나가고 남의 빚 없이 살았는데 제 의지와 관계없이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IMF 때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 친구의 엄마가 건물 하나 갖고 계시는데 거기 이렇게 반만한 빈 3층짜리 공간 하나 주시길래 학원했던 자리에서 칸막이를 다 뜯어다가 거기다 칸막이를 해가지고 그 집에서 한 6년을 살았어요. 월세 30만 원. 보증금도 하나도 없이. 예. 미래가 보여요? 돈도 없어요. 나이도 들어가요. 근데 아이들 둘은 그때 또다 대학생이었었어요. 정말 미래도 보이지 않고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6년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에 살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또 제가 봤습니다. 누구한테? 17년 다단계에서 망하신 그분한테 정보를 또 봤습니다. 예. 그분은 제가 같이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그만두면서 비닐하우스에 사셔서 비닐하우스. 17년 동안 다단계 하셨다 결국은 비닐하우스에서 하셨고, 그러는 그분이 어느 날또 다단계 한다고 전화 와서 만나자고 식당에서 만나는데 A4 용지에다가 칼라 복사했어요. 그때는 뭐 어떤 화장품이었냐면 예, 쌩얼 백이라고 연두색 병. 저단만 봐도 싸구려 이렇게 촌스러운. 근데 그게 이제 콜마 공장에서 폐기 처분하려고 버렸던 용기에다가 애터미 화장품을 담았었던 거예요. 애터미도 가난하니까. 그래서 100배가 좋은 쌩얼 백이 이 화장품을 받으면
생얼로 돌아간다라고. 어디에 나왔어요?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원자력 연구원과 콜마가 연구를 해서 합작으로 만들어낸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라고. 딱 보는 순간, 야, 뉴스에서 나왔는데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를 사람들이 들으면 다 팔아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이제 어때요? 와, 이제 그냥 성공했다. 이제 이 다단계에서는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보여주기만 하면 뭘 보여주냐면 그때 이제 요만하게 DVD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버튼 하나를 탁 누르면 9시 뉴스가 나와. 그 연두색 병이 그 뉴스에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 나왔다라고 그 뉴스에 보여줘요. 내가 말했어요? 뉴스에서 말했어요. 뉴스에서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 그 보고 있던 사람이 저를, 예, 아래 우유로 이렇게 한번 훑어봅니다. 아, 100배가 좋으면 네 얼굴이나 가꾸지.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근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예, 그 이야기 들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여기 이쁜 분들만 다 뽑아오셨어요, 오늘? 예? 다 예쁘시네. 회장님 강의를 듣고 200만 원만 벌어봐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즉시 20만 원씩 빨리 애터미 떠나고 싶더라고요. 어? 여자들이 어때요? 예쁘다라고 하면 뿅 가잖아요. 그냥 뿅 가요, 여자들은. 근데 저는 평생 살면서 예쁘다 소리 못 들어봤어. 그냥 선모스매 같이 살았기 때문에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그러고 살았으니 100배가 좋다라고 했는데 제 얼굴을 쳐다보니까 어때요? 아, 네 얼굴이나 가꾸지.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래도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강의를 들었고 어쨌든 200만 원만 한번 벌어봐야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300만 원이 되더라고. 300만 원이. 예. 예. 이 300만 원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월 1억의 소득자입니다. 제가. 근데 이 200만 원, 300만 원이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 300만 원을 1년 만에 되면서 이 되는 이유가 뭘까? 다른 네트워크를 하면서 200만 원을 못 받아봤어요. 사실 180만 원까지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통해서 200을 받으면 이게 연금성 같이 나온다라고 하면 엄청 큰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제가 200을 잡은 거예요. 200을. 200만 원. 아, 근데 1년 했는데 300만 원 됐어. 300만 원. 이 300만 원이 되는 이유가 뭘까? 300만 원 되는 이유가. 예. 그래서 제가 그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여러 종목의 도구를 갖고 살잖아요. 여러 동 세탁소, 미용실, 무슨 옷가게, 뭐 전자상가 가게, 제과점, 커피점, 이런 모든 도구, 직장 이걸 갖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도구로. 그런데 애터미라는 회사 안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제품이라는 거예요. 제품. 이 제품이 나를 성공시켜주는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돈 투자하고 말 잘해서 300만 원의 수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이야기하면 아래 위로 훑어보고 어떻게든 강제적으로라도 제품을 쓰도록만 집어넣으면 제품만 써보기만 하면 뭐래요?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제품을 통해서 긍정으로 바뀌잖아. 긍정으로. 그거 다단계인데 왜 해? 하지마가 아니고 제품만 써보면 사람들이 긍정으로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을 네트워크 다단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애터미라는 회사는 그 제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다단계는 진짜 하기 싫은데, 다단계는 정말 하기 싫은데 왜 오늘 관심을 갖고 여기까지 오셨을까? 혹시 애터미 제품 안 써보신 분 계세요? 다 써보셨어요? 제품?
예? 아, 다 써보셨네. 아니, 안 써보신 분 제가 뭐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려고. 예? 아니, 그분은 초긍정이야, 초긍정. 어떻게 제품도 안 써보시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어? 제품 다 써보시니까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네. 내가 애터미 하니까 내 거니까 안 좋아도 좋다, 이게 아니고. 정말 좋아요? 네.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던 안 벌던 제일 먼저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누군가한테 갖다 주더라도 내가 그 줄 때 그 사람한테 피해를 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익이니까 주는 거예요? 이익. 확실해요? 네. 그래서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위로 훑어보든지 말든지 다단계라고 하든지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받아 상처가 아니고, 에휴, 등신아. 너는 이렇게 좋고 싼 물건도 못 쓰는 등신아, 바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오셨지만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가? 왜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가?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 예, 맞아요. 연금성, 인쇄적인 수입, 인쇄, 수입.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나와. 예, 그 무슨 웰빈? 도플러? 예, 배랑 가네. 그분이 뭐라 그래요?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돈 나오는 걸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야기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제 이해가 가요, 지금. 왜 그 말을 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단계, 그러면 연금성하고 인쇄적인 수입, 시간의 자유,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 이 두 가지를 누리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유야, 자유. 여러분들 자유라는 거, 아직은 여기 있는 분들은 못 느끼시죠? 자유. 돈의 자유를 느껴보셨어요? 예. 네.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를 느껴보셨어요? 예.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예, 네,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시간은 많어. 돈이 없어. 이 두 가지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근데 뭘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저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얘기해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고, 이런 일이. 응?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저는 지금 시간의 자유를 제 마음대로 다 쓰고 삽니다. 경제적인 자유? 예. 누가 그렇게 놓아주는지 모르겠어요. 통장이다. 예? 애터미 전자금융 그러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들어오죠? 7일날, 22일날 또 직급수당 들어오죠? 전체가 다 합쳐지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1억이, 예. 해외에 나와 있건, 놀러 가서 있건, 어디가 있건, 그 날짜, 그 때만 되면 요거 돈이 들어와. 예?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런 연금성, 인쇄적인 수입, 돈이 많으면 건물 사놓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임대료 나오니까 그 연금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돼? 그거는 돈이 많아야 돼. 건물 산 만큼의 돈이. 돈이 많으면 은행에 갖다 집어넣으면 이자가, 예, 요새 막 은행 금리 막 높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은행에다 놓으시면 그냥 이자가 다박다박 나와.
잠을 자고 있어도 나오고 놀고 있어도 나오고 뭐 아무거나 하고 있어도 돈이 다 나와. 내 두억 마케팅도 성공하고 나면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더라 하는 거예요. 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네트는 이렇게 이제 그물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물. 그러니까 네트 그물을 짜는 거야. 네트 그물을. 어떤 그물을 보니까 뭐예요? 요런 소비자 그물을 짜야 되는 거야. 소비자 그물을. 소비자 그물. 그러니까 요 그물이 쫑쫑하게 짜지면 이런 돈이 들어오는 수당이 새 나가지가 않아. 큰 물고기가 오든지 작은 물고기가 오든지 여기 다 걸려. 다 걸리기 때문에 네트를 짤 때는 뭐를 짜냐. 소비자 네트를 짜야 되는 거야. 소비자 네트를.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다단계들이 뭐가 있어요 이제? 많은데 연금성 이거 인쇄적인 수익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이제 뭐가 있어요? 진입비. 유지비. 이게 다 있는 거야. 다단계만 시작했다 하면 130만 원어치 사세요. 200만 원어치 사세요. 별의별 제품을 다 갖다 놓고 사라는 거야. 낙골당 다단계 들어보셨어요? 예. 네. 낙골당 다단계도 있고요. 지렁이 다단계도 있고요. 뭐 생리대 다단계 있는 건 당연히 아시죠? 예. 네. 그냥 그 제품은 아무거나 갖다 놓고 뭘 갖고 하는 거예요? 돈 갖고 하는 거예요. 돈 갖고. 제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품이. 다 그래서 진입비 유지비를 받아가면서 다 피해를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단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애터미 진입비 유지비 있어요? 없어요? 10원도 없어요. 유지비 10원도 없어요. 그러면 애터미에서 이런 소비자를 만드는데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말 잘하고 설명해서가 아니고 이런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로 한다? 뭘로 한다? 요쪽에 있는 분이 조금 잘하시네. 뭘로 한다고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제품 하나라는 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제품. 이 소비자를 만드는 일은 제품으로 하더라. 제품. 제품으로 하더라. 진입비 유지비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이 닦고 머리 감고 하는 이런 용품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내가 그 용품을 어디 가서 샀어요? 마트에 가서 샀잖아. 마트에 가서. 몇십 년 동안을. 그럼 누구만 부자가 되는 거야? 마트 사장만 계속 부자가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뭐라 그러셔요? 생필품을 쓰는 연합 조합을 우리끼리 만들어보자. 그래서 내가 광고하는 거는 마트 사장이 가져갈 걸 내가 도로 가지고 오자. 내가.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러면 이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네트를 짜기 위해서 소비자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또 어느 날 이런 사람이 또 뭐가 돼요? 사업자로 스타로 나와. 스타로.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또 네트를 또 짜. 그럼 여기 네트를 또 이렇게 짜. 또 나가. 또 이 중에서 또 나오면 또 여기서 스타가 하나 또 나와. 그러면 여기서 또 네트를 또 짜 나가. 이런 방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다 진입비 유지비 받아가면서 제품은 제품 같지도 않고 다 돌 같은 걸 갖고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돈으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또 끌어다가 앉혀서 거기다 놓고 그 사람도 또 나같이 피해보도록 만들고. 한국에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 다단계는 다 그런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다단계 다짜만 그리면 다 경기하는 거예요. 경기. 뭐든지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참기름 진짜 참기름이라고 말하고 가짜 참기름 뭐 중국에서 갖고 온 참기름 짱 가짜 참기름. 왜 진짜 가짜를 왜 얘기하느냐 이거? 진짜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너무 좋은데 이건 사람들이 머리를 한 바퀴 더 돌려가지고 다 이용을 하는 거야. 이용을. 이용을.
이용을 다 하는 거예요. 너도 피해보고 너도 피해보고 나도 피해보고. 이게 지금까지 한국의 다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이제 뭐라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애터미가 새로 쓰겠다. 새로 쓰겠다. 새로 쓰겠다. 이렇게 좋은 도구를 갖고 평범한 서민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1억이라는 돈까지 벌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쓰겠다는 게 새로운 네트워크를 쓰겠다. 뭘로? 누구든지 다 쓰는 생활용품으로. 그래서 이 제품이 소비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하고 내가 돈 추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이 이렇게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품이. 그러니까 제품이 뭐라 그래요? 애터미에는 절대 가격. 절대 제품과 절대 가격. 괜히 절대 붙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용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내로 뭐예요? 100% 교환, 환불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이니까 생필품 3개월당 다 써요? 안 써요?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다 그냥 계속 괜히 그냥 뭐 꼬투리라도 잡으셔가지고 반품하겠다라고 요만큼만 남아도 그냥 갖고 와서 반품해달라고 하세요. 화장품도 쓰다가 요만큼 정도만 남으면 뭐 얼굴에 트러블이 났다는 등 뭔가를 이유를 붙이시라고 그거 반품하셔요. 그냥 그렇게 머리만 잘 쓰면 평생을 계속 처음에 한 박스만 사면 계속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계속. 그런데 제품이 절대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예, 그래서 애터미 반품률 0.002%. 천 개 중에 두서너 개 정도 반품이. 제품이 안 좋아서 아니고 택배 중에 배송 중에 뭐 깨지고 찌그러지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제품이 안 좋아서 반품하는 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제 이해가 가시겠어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 왜 애터미가 300만 원 1년 동안 하면서 300만 원이 왜 됐는지를 바로 요거 때문에 된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애터미 제품을 꼭 써보셔야 합니다. 마트에 가서 사용하던 것을 애터미 제품 사용을 해보시고 정말 좋은가? 여러분들 그동안에 몇십 년 잘 살아오셨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허접스레한 돈 1,000원짜리 칫솔 가지고 와서 이거 한번 써봐. 근데 이게 별 볼 일 없어. 몇십 년을 사셨던 여러분들의 그 신뢰가 이 치약 칫솔 하나로 여러분들의 신뢰가 깨진다라고 하셔야겠어요? 말으셔야겠어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칫솔 치약을 갖다 주는 순간 아 맞아. 저 사람은 허튼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평상시에 신뢰했던 저 사람은 더 여러분들의 신뢰를 할 수 있는. 근데 왜 다단계 하느냐고 아래 위로 훑어보는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어? 아이고 등신아 너는 좋은 거 써볼 팔자가 안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상처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품을 가지고 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 진입비, 유지비 없어. 내가 화장품 써보고 괜찮아서 느낀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 여러 가지 다 쓰셨잖아요. 써보신 것 중에 내가 가장 감동받은 제품을 이야기하시면 돼. 내가 써보고 느낀 거. 막 전체를 다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 머리카락이 안 나왔는데 애터미 육모단을 뿌리고 나니까 새싹 모양 머리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냥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좀 없는 사람한테 가서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마 닦으면 거품이 완전히 핑크빛 거품이 됐는데 왜? 피가 나서. 근데 어느 날 애터미 걸로 바꿔 쓰고 나면 그냥 뽀얀 뭉게 구름 같이 거품이 그렇게 되더라. 요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평생 그렇게 핑크핏이었어요. 잇몸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애터미꺼 바꿔 쓰고 나니까 뭉개구름이 뭉개구름. 나는 내 잇몸이 문제가 있었는 줄 알았더니 치약 칫솔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품 물어요 안 물어요? 치약 칫솔 좋다고? 에이. 해외 나갈 때 비즈니스 700만 원짜리 타고 가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 딱 침대 같이 누워요 그냥. 너무 편안하니까 우리 안방인지 여기가 어딘지 그냥 한우리의 침대에 들어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그냥 딱 상 펴가지고 테이블 보 하나 탁 털어서 레스토랑 음식까지 딱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들어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와 너무 편하고 좋다. 어디 가는 거지? 나 지금 어디 가는 거지? 700만 원짜리 비즈니스 타고 천 원짜리 칫솔 팔러 가는 거예요. 천 원짜리 칫솔 팔러. 에? 누가 애터미가 스몰 비즈니스라고 1,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렇게 작은 금액을 파는 스몰 비즈니스라고 누가 이 얘기하느냐고요. 누가? 애터미가 얼마나 빅비니스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이 소비자를 만드는데 처음 시작을 할 때 4명 갖고 시작해서 4명 예. 4명 갖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하루에 3만에서 4만 명이 물건을 사요. 4만 명이. 느낌이 오세요? 예. 여기 가까운 데 제일 큰 마트나 백화점 있죠? 예. 여기 하루에 몇 명 와요? 만 명 올까요? 예? 만 명. 저는 하루에 3만 명에서 4만 명이 제 마트에 와서 물건을 사. 저는 마트 없잖아요. 수천억 원어치 물건도 없죠. 그 마트를 관리하는 직원도 없죠. 그런데 3, 4만 명이 매일 한 달이 아니고 매일 오늘도 내일 오늘만 없어요. 일요일 날만 이제 안 파니까 일요일 날은 안 팔아. 그러니까 일요일만 없지 매일 같이 3, 4만 명이 물건을 하루에 10억 PV. 수당은 얼마 준대요? 예. 5천, 5천 PV이면 끝 상한서. 나머지 다 후레쉬 아웃돼. 어떤 멍청이는 또 그 아웃되는 거 회사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수당 되게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엔가로 계산하시는 거죠. 엔가. 전체로 누적되는 이런 제품들을 다 모아서 엔가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많이 되는 사람들이 상한가 치고 오바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 임페리얼들은 지금 다 그냥 상한가 5천 대 5천. 그 저는 10억. 다 아웃되잖아. 다 여러분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수상 안 되시는 분들한테 그냥 30만 PV씩만 이렇게 좀 버리는 거 좀 이렇게 드리면 참 좋은데. 그죠? 10억에서 9억 5천은 9억만 9억은 다 후레쉬 아웃되고 요 1억 5천 대 5천 요것만 제가 수당을 받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가. 애터미는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 먼저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1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 다단계는 어떻게? 하면 할수록 밑에 멤버십이 늘어나면 계속 혼자만 수당 다 몇백억씩 받아가잖아. 한 달에 1억 나오는 것도 다 못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몇백억씩 나오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애터미에는 상한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1억을 버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자. 마케팅 자체가. 일반 다단계는 먼저 시작했어? 먼저 시작한 사람은 끊임없이 혼자 다 받아가는 거야, 수당을. 마케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상한가예요, 상한가. 5천 대 5천 끝. 그러니까 제게 목이 터져라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오늘 매출, 내일 매출 또 뜨거든요. 그 저한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애터미 보상 플랜 누가 아주 정의롭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정의로운 보상 플랜. 정의롭지 않아요. 일하면 돈 주는 게 당연해 안 당해? 당연한 거예요. 해외 나가서 한 달에 두 번을 해외 나가거든요.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데 수당도 더 안 줘. 뭐 하려고 다녀요? 봉사. 제가 임페리얼 승급식 때 스피치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임페리얼의 지금 삶이 애터미 성공하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애터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도움 1%만 도움이 된다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같이 다 성공을 하면 좋겠다. 그게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좀 많이 만들려고. 예. 아우, 딱 알아차리시고 이제 박수를 치시네. 그래서 14년을 지금 애터미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다 누리고 예, 삽니다. 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왜 하는지. 연금성, 인세적인 수입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멤버십을 얼마만큼 내 파일을 많이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연금성이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애터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버는 거에 아주 집중을 하셔야 돼. 집중. 200만 원에서 300만 원만 받으면 애터미에서는 예, 90% 성공이다. 90%. 이제 오늘 그것까지는 알려드려야겠죠? 그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월 200에서 300만 원을 버는 예, 오토 판매사라고 있습니다. 오토 판매사. 이거는 이제 월 소득이 200에서 300.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90% 성공인데 오토라 그랬잖아요. 오토. 자동으로 나오는 오토 판매사. 자동으로 나오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게 될 때까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목숨 걸고 뛰셔라. 1년 전에 2월 달에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어요? 근데 1년 전 2월 달이나 지금의 2월 달이나 그냥 그저 그렇다 삶이. 근데 1년 전 2월 달에 코로나가 있었어. 코로나 끝나갈 무렵이었었어. 앞으로 내년 또 2월 달도 온다 안 온다? 또 와. 시간은 가지 말라고 해도 계속 가고 있어. 그러면 애터미를 만난 나는 그동안 애터미 안 만나서 1년을 그렇게 보내왔다라고 하면 애터미 만난 1년 다음 후 내년 2월 달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건가? 미래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내년 2월 달에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제품이 해준다고 했어요. 제품. 그래서 애터미는 저는 애터미를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의 8단계로 성공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공의 8단계. 저는 성공의 8단계가 아니야. 회장님한테도 얘기해. 우리는 2단계만 가지면 성공한다. 2단계만 잘하면. 2단계. 첫 번째는 뭐예요? 제품. 두 번째는 시스템.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 두 가지만. 응? 쉬워요? 안 쉬워요? 여덟 가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덟 가지를. 응? 그러면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소비자 만들어야 되죠. 소비자. 소비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1개월 플랜. 1개월 플랜을 애터미에서 내가 1억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면 첫 단추인 1개월 플랜 하시라고 합니다. 1개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만 매일 소비자 한 명 가입. 매일 한 달 동안. 또 매일 1만 PV 하기. 요새 뭐예요? 100만 갑 하죠? 100만 갑? 100만 갑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예. 100만 갑 해보신 분. 와, 많이 하셨네요. 100만 갑도 엄청 중요해요. 100만 갑보다 더 중요한 거 저는 매일같이 소비자 한 명에 1만 PV가 더 중요해. 100만 갑보다. 하루에 100명 만나면서 애터미 애터미 이러고 떠들어 다녔는데 한 명도 가입이 없어. 만 PV도 없어. 그 헛고생 하신 거예요, 그날. 요새 이제 제가 제 사나이 이제 이렇게 멤버십을 들어가 보면요. 인도네시아에 제 사나이 인도네시아에서 10만 명이 가입을 했어. 10만 명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 이게. 이게 어디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건가. 그 추적을 해갖고 알아봤어요. 그 사람 밑에서 알아. 이게 10만 명이 가입을 하는데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코인 하는 회사에서 그 리더가 가입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진입비 유지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만 명이 다 가입을 한 거예요. 1만 PV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6개월 되면 이제 어떻게 해? 6개월. 이제 6개월 되면 다 없어져.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파트너 한 분이 인도를 갔다 오더니 뭐 2만 명 가입했다. 뭐 3만 명. 만 PV를 해도 해역 사람들이 안 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100만 갑을 해러 나갔다가도 100만 갑에 가서 어떠면 재수 좋게 그냥 첫 번에 딱 만났는데 1만 PV가 아니고 소비자 가입시켜주네. 그러나 끝. 100만 갑 끝이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응? 여기서 소비자 한 명이 가입을 하고 이 소비자가 1만 PV를 썼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제 첫 단추를 끼고 실을 하나 심은 거야, 이제. 실을 하나 심은 거야. 그러면 요 소비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뭘 잘하시냐에 대해 여기서 구속 관리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한 달이면 30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아까 몇 명 갖고 했다 그랬어요? 예, 네 명 갖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을 하시면 30명의 소비자가 나와. 그럼 이제 요 사람들이 뭘로? 제품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이렇게 무조건 제품이 들어가서 후속 관리를 철저하게 되면 제품을 써보면 부정덩어리였던 사람들이 제품을 써보면 긍정으로 바뀐다니까. 애터미에 성공시켜주는 도구가 바로 제품이에요, 제품. 여러분들이 말 잘해서 그 사람이 긍정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 그래서 30명의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 이 30명의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는 거야. 어떤 사람인가. 제품을 열심히 잘 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하셔야 돼? 이 후속 관리. 저번에 본부장 한 분이 본부장 스피치 하면서 이제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주 그 지방의 유지죠, 유지. 막 한 달 동안에 가서 얘기하니까 막 다 팔아주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한 달 동안 엄청 팔았나 봐. 아, 한 달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갈 곳이. 그분은 뭐 한 거예요? 방판. 마진도 안 남기는 방판을 한 거예요, 방판을. 우리는 네트를 짜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한 달 동안 판 그 사람들만 이제 뭐만 잘하면 돼? 후속 관리만 잘하면 그 사람들이 제품 써보면 또 긍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다롭 쫙 피고 치약 좋았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치약까지 좋은 제품이 이렇게 많어. 이 카다록에. 봐봐.
네가 그동안에 마트에 가서 사서 쓰던 물건들이 다 여기 있거든. 이번엔 또 이런 제품이 신상품이 또 나왔어. 그리고 집중적으로 후속 관리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을. 그러면 치약 하나 썼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긍정이었다고 하면 다음에는 뭘 쓰겠어요, 이제? 뭐 유산균도 먹어보고 샴푸도 써보고 이제 다른 물건이 들어가도록 후속 관리.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장 핵심이 후속 관리다. 후속 관리다. 요 30명만 집중적으로 후속 관리해 놓으면 카다록 보여주고, 아주 후속 관리를 통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소개. 예. 30명에게 좋잖아, 제품이. 써봤으니까 좋고 싸니까 소개해요, 안 해요? 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아주 희한한 데를 갔다 왔습니다. 1년 동안을 치과에 한번 가보자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봤는데 안 갔어. 근데 처방을 애터미 식품으로 처방을 내린대. 치과 의사가. 이게 그 말에는 조금 호기심이 가더라고. 어떻게 약으로 처방을 안 하고 식품으로 처방을 할까? 1년 동안 작년 8월 달부터 얘기하는 걸 안 가다가, 예, 거의 한 6, 7개월 만에 내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갔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분은 서울대 치과를 졸업하셔서 한 60대신 분인데 자격증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비인후과 자격증. 여기 또 오장내과 내과 보는 자격증. 또 이 일을 다 하고 나면 또 얼굴을 이렇게 예쁘게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숙명여대에 가서 또 피부 미용 마사지 하는 그것까지 다 받으셨대. 다 여잔데 남자만 하나더래. 그것까지 다 받으신 거야. 의사 자격증이 몇 개나 돼. 그런데 이분한테 가서 치과를 갔는데 이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냥 엑스레이 하나 찍은 걸로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애터미 제품이 의사잖아, 의사. 성분을 조사해보니까 애터미 제품 같은 식품이 없더라.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은 또 너무 싸더라. 내가 이걸 환자한테 얼마든지 처방을 해줄 수 있고 이걸 먹음으로써 그 환자가 치료가 된다고 하면, 야, 나는 의사가 애터미 제품 식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요. 딴 세상에 와서 있는 것 같아. 어? 우리 그 똥꼬 의사 분 있잖아. 똥꼬 의사 강의하시는 분. 예. 그 똥꼬 의사, 제가 간 치과에 또 거기 치과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는 그 사운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아, 거기는 딱 가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치과래. 우리 회장님하고 마인드가 비슷한 거야. 자기는 돈 벌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사람들을 돈 안 드리고 정확하게 치료를 먼저 해놓으면 돈은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터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애터미 돈이 따라오는 거잖아. 응? 예, 그 의사분한테 그랬지. 아니, 그냥 의사분이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뭐 그냥 애터미가 1조 시장이라고 얘기하잖아. 100조 시장. 아, 그분은 천조가 목표야, 천조가. 왜 천조가 되는지를 설명을 들어보는데 어우, 되겠더라고요. 그런 병원을 체인점같이 만들어. 그래가지고 애터미 제품으로 다 처방을 다 하는 거야. 아, 이제 해외로 또 나갈 거 아니야, 해외로, 이 병원이. 응? 그러면서 임페리얼들을 거의 병원마다 하나씩 다 이제 책임자로 준대는 거야. 임페리얼이 더 돈 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뭘로? 영혼을 소주 여기는 치과라는 것을 임페리얼들이 책임을 지고? 야, 치과인데 일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코골이. 코 고는 사람들, 예. 요 머리가 다 빠지신 분들은 새싹같이 머리가 이렇게 다 나와. 아, 너무 신기해. 야,
나중에 이 코 쪽으로 병이 있으신 분들, 머리 아프신 분들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애터미 제품으로 그게 다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게 치료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누가 하면 돼요? 의사가 하면 될까요? 의사가 그게 다 된다는 거예요. 의사 우리 식품으로 이 뼈가 다 나르락을 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곤쳐놓는다는 거야. 곤쳐놓는다는 거예요. 뭘로? 애터미 식품으로. 아주 처방이 이렇게 한 번에 먹을 수 있게끔 처방 약 조제인 거 마냥 거기 들어가는 이렇게 식품이 요거 아침에 한 봉, 점심에 한 봉, 저녁에 한 봉.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야, 우리 회장님이 참 인덕이 많으시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사람을 컨택한 사람은 또 그날 제가 뵀는데 아줌마 분인데 그 치과를 2년을 다니, 2년. 2년을 가면 다니면서 다닐 적마다 애터미 얘기했대.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아이고 다단계 한다고 깔받겠어요. 응? 그래도 이분은 애터미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 있으니까 끝까지 갈 적마다 애터미 애터미. 그래가지고 치과 다 상담 끝나고 근데 딱 점심시간 되더라고. 그 이제 식사를 뭘 해야죠 그랬더니 아 우리 식사 있어요. 멋진 식사. 뭔데요? 컵라면. 그 테이블 하나 다른 거 다섯 명이 앉아서 거기서 컵라면 하나. 아니 근데 저기 의사님은 그 컵라면 하나 드시고 어떻게 치료가 되겠냐고. 아이고 얼마든지 된대요. 뭐가 있어? 식품. 애터미 식품. 그걸 드셔가면서 그렇게. 이제 이분이 의사분이 완전히 애터미 제품에 미쳐가지고. 야, 그래서 제가 애터미 처음에 만나서 놀랬고 이 치과 의사분을 만나면서 또 놀랬어 내가. 와, 의사가 낫는다고 하는데. 우리 그 똥꼬 의사분은 이제 막 돈 버는 거 이제 병원이 지겨우니까 이제 연금성 바라보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게 먼저가 아니고 이 환자 하나하나를 막 소중히 여기면서 애터미 제품으로 치료해서 낫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애터미 제품 먹으라고 하고 안양 사업은 막 어마어마하게 잘 퍼쳐나갈 것 같아. 그날도 가보니까 그냥 애터미 박스가 수도 없이 막. 야, 애터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알려지겠구나라고 의사가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애터미 제품이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식품이? 그렇잖아. 그냥 우리가 몰라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뼈에 좋은 거, 여성한테 좋은 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그분이 처방을 내려서 조제를 해갖고 이렇게는 꼭 먹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막 각자 제각자 막 먹잖아.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치료를 딱 하시면서 아 나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먹어야겠다라고 다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약이. 치과에서. 정 심한 사람은 뭐 요만한 알약 같은 거 거기다 하나 더 넣어준대. 그거가 끝이에요. 이렇게 애터미 제품이 막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예, 그냥 아니야, 아니야라고 하면 그 본인이 믿는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회장님이. 부자 못 될 거라고 나는 부자 못 돼, 못 돼. 그러고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단이 서시면 1개월 플랜을 누구든지 다 하셔야 돼. 이게 첫 단계. 누가 출근하라 그래요? 한 달에 얼만큼 하라 그래요? 물건 사라 그래요? 아무도 강요하는 게 없어.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1개월 플랜을 하셔라 이거야. 테스트 한번 해보게. 테스트. 내가 정말 애터미에서 나 성공하려고 이걸 하고 있나? 이걸 하다가 열흘 정도 됐는데 11일째 되는 날 내가 못했네.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 얼마 벌자고 하는 거예요? 5천에서 1억을 벌자라고 하는데 이거 한 달도 못 치르면서 어떻게 그런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느냐고.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 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정말 내가 이거를 여기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나? 아니면 옆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끌려와가지고 그냥 뭐 언젠간 되겠지. 끌려가면.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정말 내가 애터미에서 한번 성공을 해봐야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고 하셔라 이거예요. 하셔라. 그래서 새로운 카다로그에 있는 제품도 더 소개하고 처음부터 많이 누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고 사람들 만나면 막 많이 이것저것 막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그 사람이 미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화장품, 건강에 대해서 막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이면 건강식품에 대한 이야기, 머리 빠지는 사람 있으면 머리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에 맞게끔 한 가지만 이야기, 제품이 들어가도록 하시고, 더 중요한 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후속관리. 이 30명을 집중적으로 후속관리 하시는 거야. 그 사람이 뭐라고? 이 30명의 입에서 아우 좋아 뭐 괜찮네 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품을 안 써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제품을 써봐야 이런 말이 나오니까 후속 관리를 쓰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팔아서 마진을 챙기는 일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멤버십을 아까 여기 네트를 짜듯이 짜는 일이기 때문에 후속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 1개월 플랜. 1개월 플랜 다 하실 거예요? 네. 안 하실 분. 분당 탑센터 이제 막 대박나게 생겼네. 응?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신다고 생각 안 해. 오늘 여기 한 100명 중에 20명만 하면 대성공이야. 20명만 해도 대성공이야. 대성공. 매일같이 1개월 플랜 하시고 만들어놓은 30명 어떻게 하시라고요? 후속관리. 이게 첫 단추야. 첫 단추. 그래서 요 30명이 5,60명 되고 5,6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200명 되고 네트워크는 승수로 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소비자 만드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 애터미에는 월 한 번씩 있는 석세스. 그 다음에 주마다 있는 원데이 있고 또 이런 센터에서 센터 미팅 있고 이런 게 시스템이야. 애터미 시스템. 제가 이 네 명을 가지고 3-4만 명을 만드는 게 제가 똑똑해서 제가 그걸 다 만들었어요? 이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그런 많은 명수를 만들 수가 없어. 나는 어떻게? 야 가보자. 가봐. 그래서 가서 앉혀놓기만은 거기 앉아있으면 지가 뚜껑 날아가가지고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소비자로 있던 사람이 또 어떻게 아까 스타가 돼가지고 막 소비자 또 펀쳐 나가잖아. 응? 이런 시스템 요거를 얼마 동안 1년만 빠지지 말고 1년 동안만 빠지지 말고 오늘 나를 데리고 온 그분이 여기 가셔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1년만 빠지지 말고 한번 참석을 해보시자고. 1년만. 1년 있다가 아유 뭐 별 소득 없네 그럼 그때 그만두시면 손해나는 거 없잖아. 손해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중간에 내가 한번 빠지는 순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애터미에서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어떤 변명, 그죠? 이유 이런 걸 대지 마셔야 돼. 네? 교회 나가는 사람한테 제가 욕을 먹을진 모르지만 일요일도 센터 미팅이 있다 그러면 여기 와라. 이걸 우리가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하는 게. 전도하는 것도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전도가 잘 돼.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공할 때까지만 집중을 하자. 집중을 애터미에. 돈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비 오네 바람 불어 그럼 또 오늘도 쉬고 뭐라 누가 뭐라 그래 쉰다고? 아, 내일도 있는데 뭐 내일 오니까 뭐 친목회도 가야 되고 애경사도 가야 되고 또 쉬어. 내일도 있는데 뭐 그 내일 또 가니까 아 TV에서 멋진 프로도 보고 저것도 봐야 되고 또 쉬어. 에.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 애터미 한 지 6개월 됐네. 1년 됐어.
돈 안 돼. 안 되게끔 했잖아요, 그 일을. 응?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대로 잡아드릴게요. 방향. 방향. 죽기 살기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만 계속 달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안 나와? 결과. 결과가. 200에서 300만 원의 오토 판매사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드는 게 방향.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나를 안내한 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1년만 한번 여기를 참석을 해보시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달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 해보자라는 거예요. 애터미의 정확한 비전을 보시면 비전을 지금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사셨잖아. 그냥 몇십 년 동안. 그건 지금 다 잘 사셔야지. 한국 사람같이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부지런히 사는 나라가 전 세계 없어요. 우리나라가 1위야, 1위. 부지런한 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게을러서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도구, 도구. 도구의 탓이라는 거예요. 도구의 탓. 제품하고 시스템이 우리 성공시킨다. 이 두 가지 제품 만드는 거 시스템 요 두 가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요거 두 가지만 정확하게 오늘 입력하고 가셔서 내 올 1년 동안은 내 이름 석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올 1년을 집중하시면 분명히 내년 2월 달에 예, 여러분들의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품. 두 번째는 시스템. 몇 가지 갖고 성공한다? 두 가지. 이것만 핵심으로 잡으시고 핵심으로. 응? 예. 이해가 좀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애터미는 지금 이제 한 27개국에 이제 나가 있거든요. 계속 전 세계를 덮을 거야, 덮어. 애터미가 100년 기업이라고 하죠? 예. 100년 기업 아니에요. 우리 회장님의 본업은 전도. 부업이 애터미. 이 제품이 전 세계로 나가요. 제품이 나가면 거기 제품 때문에 누가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 그럼 거기 가서 우리 회장님은 복음 전하는 게 복음. 복음은 어디까지 전하라? 땅끝까지. 그러니까 애터미가 100년이다.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존재한다. 지구 100년 기업이 아니고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애터미는 존재한다. 왜? 복음을 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이렇게. 예, 제품하고 시스템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나를 안내한 그분의 남자면 바지자락 잡으셔. 나 좀 도와달라고. 여자면 여자 치마자락 잡으시고 나 한번 애터미 해볼게. 그 섹시 아가씨라고 하던 그 미친 아줌마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 멀쩡한 아줌마가 섹시 아가씨라고 했으니 정상에 미친 거예요? 예? 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년. 이것도 이제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미. 아름다운 미자에 친. 친하고 싶은 여자. 누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어딜 가든지 사진 찍자고 줄 서, 줄 서. 연예인은 한번 인기가 탁 올라가면 딱 떨어지면 끝이죠? 연예인. 저는 애터미 오픈한 데만 가면 공항부터 꽃다발 들고 나와 난리야. 공항에서부터 내가 첫 번째로 임페리얼 만나서 지가 재수가 좋고 제일 먼저 성공한다라는 거 뭐. 야 아주 그냥 사진 찍는 건 진짜 아우 지겨워 아주 그냥. 캄보디안 갔더니 거기 공항이 작잖아요. 사람이 구름떼같이 모인 거예요. 어머 누가 온대 나라에? 왜 사람이 저렇게 많아? 현수막 참 걸렸어. 김연숙 임페. 가는 곳마다
아유, 애터미 안 왔으면 지금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 그냥 손주 새끼들 뒷바라지 하고 그냥 지겨워 지겨워 그러고 살 텐데. 응? 지구가 좁다라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 예, 그럼 이제 사진 좀 한번 볼까요? 사진. 예. 전 세계를 제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요 앞에 요거.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임페리얼 됐을 때 얼마 줘요? 프로모션으로? 예, 10억 줘. 10억 받았어요? 예. 멋지죠? 예. 임페리얼 가면 이렇게 받아요. 근데 저는 이 10억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매월 나오는 1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매월 나오는 1억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전 하나 준비를 했잖아요. 매월 나오는 1억이 이 10억보다는. 넘겨주시고. 예. 요거는 제가 1월 달에 중국 갔다 왔어요. 크라운 마스터. 예. 아, 네 명이나 만났어요. 다음. 예, 요렇게 크라운 마스터. 와, 너무 멋져요.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우리 파트너인데, 죽이 살기 가서 후원해갖고 그 사람 크라운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죽고 딱 가니까 내가 하나 더 안 만들었는데, 아, 네 명이 크라운이 딱 있는데, 요니가 1번 사왔던데 너무 미안한 거야. 제가 도움을 한 번도 주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내가 매월 중국을 들어가겠다 그랬어. 너를 위해서 내가 후원하겠다. 예.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요달에 지금 또 가요. 다다음 주에 석세스에 또 갑니다. 아, 너무 멋져요. 제가 컨택한 사람들 아니잖아. 어. 넘기시고. 예. 요건 이제 스페인. 스페인의 요 너머에 빨간 지붕들 보이셔? 예, 예. 요건 이제 뭐 사업자랑 본사 직원이랑 이렇게 이제 가서 관광하면서 찍은 거예요. 스페인. 넘기시고. 예. 폴란드에. 첫 번째 원데이 시작해서 폴란드에서 예, 이렇게 한복 입고 가가지고 예, 했고 다음 예, 말레이시아 섹시 아가씨 같아요? 예, 말레이시아 의상을 입고 거기 지사에서 찍어주겠다라고 해서 예, 저렇게 찍었어요. 응? 넘기고, 예, 요거는 어디 같아요? 독일. 예, 독일 건물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예, 오픈식에 두 번 갔다 왔어요, 이제 독일도. 예, 뭐 일하는 것 같은데 가면 또 관광하고, 관광하러 간 것 같은데 애터미 몇 마디 하면 또 사업한 거고. 아, 이런 사업이 없어요, 진짜. 넘기시고, 예, 요 몽골. 요 누구야? 징기스칸. 예, 몽골 가서 또 이렇게 한번 찍었고, 또 넘기시고, 카자흐스탄. 요 파트너님들하고, 이 뒤에 산이 1년 내내 만년설이야. 예, 아우, 근데 애플 겨울에 가갖고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예, 넘기시고, 요건 어디에요? 호주. 호주에 있잖아요, 호주. 그 오페라 하우스 여기. 예, 요걸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냉기시고 파트너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관광차 가서 구경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한번 하고. 이건 이제 영국. 영국에 갔다가 영국은 뭐가 유명해요? 빨간 전화 박스. 앞에서 또 멋지게 폼 한번 잡았잖아요. 멋있잖아요. 예. 다음에 예. 심학자랑 날리면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 애터미 다 막 전달하고 왔어요. 응? 예. 멋있죠? 예. 이제 이렇게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너니까 했지. 나는 못. 영원히 못 한다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아이고. 저렇게 그 얼굴 갖고 화장품장사했던 아줌마가 저 정도라고 하면 나는 저 아줌마보다 낫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야, 나도 애터미에서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봐야 돼. 12월 달에 크루즈 여행, 코로나 때문에 한 임페리얼 간 지 한 4년 됐는데, 이제 크루즈 여행 갔다 왔어요. 임페리얼 승급. 두바이. 아,
얼마나 멋있는지. 예, 드레스가 멋있는 게 아니고 모델이 멋있어요. 그냥 넘기고. 예, 우리 같이 그 승급한 임페리얼 분들이 이렇게 예, 네 명이 같이 갔었던 거예요. 네 명이 같이 승급식에 갔어요. 가운데 여자가 멋있죠? 예. 예, 주인공 같이 가운데 딱 섰어요. 예. 아휴, 저기 애터미 안 만났으면 어쩔까. 상상도 하기 싫어요. 다음. 예. 멋있죠? 예. 작년에 제가 7학년이었어.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칠순 기념으로 어디 같아요? 몰디브. 12시간인가 타고 갔는데 그냥 기어 죽을 뻔했는데 가서 딱 내리는 순간 모든 힘들고 어렵게 다 날아가더라고. 예? 아, 이 호텔이에요, 이 호텔. 얼마나 호텔이 잘 되어 있는지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물고기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호텔 안에서도 다 보여요. 예. 다음. 여기 다 호텔이에요, 호텔. 멋있죠? 예. 섹시 아가씨 갔습니다. 예. 다음 넘기시고, 예. 가족이 다 갔어요,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예. 넘기시고, 예. 이제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건 이제 시니어 모델을 한번 하려고, 모델. 예. 모델 협회에서도 연락 오는데요. 저는 제가 그리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델 협회나 그 모델 하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멋진 호텔에서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 얼마나 또 멋져요, 모델이.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호텔에서. 그래서 예, 모델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모델 같아요? 네.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한 사람입니다. 예, 넘기시고. 예. 오늘 이 빨간 오픈카를 타고 왔습니다. 예. 제가 20대 때 영화를 보면, 외국 영화 보면 이게 오픈카를 타고 그냥 화이트 스카프를 두르고 그냥 달리면 스카프가 막 날리잖아요. 제가 20대 때는 그게 로망이야, 로망. 그래서 그냥 얼른 사갖고 지금 6년 됐어. 2차 산 지가. 예, 다음. 예. 멋지게 그냥 저 동해 바다에 가서, 동해 쪽에 가서 촬영을 했어요. 넘기시고. 예. 요거 이제 지구공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 요거 좀 설명드리자면. 월 한 번 있는 석세스에 가시면 회장님이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라고 합니다. 시나리오. 내가 애터미에서 어떠어떠한 꿈을 가지고 내가 애터미를 할 건가라는 인생 시나리오. 처음에 30만 원짜리 월세 살 때 한국에서 최고 좋은 차가 에쿠스였어요. 에쿠스. 저 그거 적고 싶었어. 내 주제를 보니까 30만 원짜리 월세 사러. 그거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적어요. 한 5개월을 제가 못 적었어요. 못 적었어요. 석세스 강의 때마다 인생 시나리오 계속 적으라고 하잖아요. 5개월 만에 적었습니다. 에쿠스 타고 싶다고. 이 차를 타기 전에 예, BMW도 타봤고 벤츠도 몇 번 바꿔 탔고 K9도 탔고 작년 8월 달에 이 차를 구입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나왔던 에쿠스가 지구공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바꿔서 나온 겁니다. 저 차 안에 들어앉아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이 감동이 붙받쳐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30만 원 살 때 적고 싶어서 못 적었던 그 에쿠스 안에 내가 들어앉아 있다라는 게 이게 꿈인 것 같은 거예요. 꿈인 것 같은 거예요. 애터미는 생생하게 꾸는 꿈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저 차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30만 원짜리 월세 살았대 적었던 그 차를 타고 앉아있는 제 모습을 봤을 때 그 10년 전에 애터미의 선택을 안 했다라고 하면 지금 거지 같은 인생을 살 텐데. 적으세요.
여러분들을 안내하신 그분이 인생 시나리오를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어? 적어봐. 섹시 아가씨가 오늘 보여드린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고 적으시는 거예요. 회장님 뭐라 그러셔요? 1%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걸 적는 것이 그게 바로 비전이고 꿈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도 가능성이 있는 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 없는 거를 꿈을 적으셔라, 적으셔라.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꼭 적으시고 그동안에 내가 애터미 사업은 하고 있지만 인생 시나리오 안 적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가서 꼭 적으세요.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했던 그 아줌마, 그 할머니도 됐는데 나는 낫잖아, 그 사람보다. 그 인생 시나리오 적으시라고. 월 얼마씩 벌고 싶다라는 것도 적으시고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 다 사주고 아이들 BMW 벤츠 하나 다 사주고 사위 며느리 벤츠 BMW 다 사주고 아파트 다 사주고. 저는 가난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가난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상소. 가난을 끊어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난을 뭐라고 표현해요? 가난의 쇠사슬이라고 표현해. 가난의 쇠사슬. 쇠사슬. 쇠사슬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부자들은 계속 대대손손이 부자로 잘 살아. 가난한 사람들은 대대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 저의 가난은 저희 부모님 대에서 끊어졌어요. 이제 저희 가난은 제 코드로 우리 아이들한테 상속이 되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눈에 노도 아프지 않은 우리 손자놈들한테까지 내려가고 손자놈들 쳐다보면서 그래. 에휴, 어떻게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어떻게 한미 집으로 왔니? 너무 예뻐. 와줘서 고마워. 할미 때문에? 왜? 할미가 우리 엄마를 낳고 엄마가 나를 낳대. 와, 말을 그렇게 해요.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 작년 2학년, 올해 3학년 되는 외손주놈인데 기독교 학교를 다니거든요. 자기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이를 닦는데 보니까 애터미 오랄케어로 이를 닦는 거야. 선생님, 애터미 치약으로 이 닦으시네요. 그랬더니 네가 애터미를 어떻게 알아? 아, 우리 할미가 애터미 임페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요 선생님이 제품 갖다 준 사람이 임페리얼이 뭐라는까지 설명을 들었나 봐. 그러니까 요 선생님이 임페리얼이 대단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니네 할머니가 임페리얼이. 니네 할머니 이름이 뭔데? 그랬더니 김연숙이요. 정말 너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막 선생님이 그랬다고 지가 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알지 알아요? 회장님 그러시잖아요. 10년, 20년 흘러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애터미도 안 했어? 저쪽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터미 해가지고 그 집이 엄청 잘 살아. 할머니, 할아버지 왜 안 했어? 에휴, 그때 정보는 왔었는데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안 알아봐가지고.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일요일이고 야외에 나가고 놀러 가셨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몇 년 동안만 대가를 치르고 나면 나는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우뚝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셔서가 아니라.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에 적었던 차를 작년 8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넘기시고. 예.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다 드린 것 같아. 좀 이해가 가세요? 네. 애터미 하실 거예요? 네.
안 하시면 바보지 뭐. 몇 년 후에 손자 손녀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활짝 웃는 애터미를 통한 평화롭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